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제가 상을 받는 게 거기 위에서 눈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죄송하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 56회 백상예술대상 네네네. 영화 부분 남자 조연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아, 이름이 각인된 트로피를 지금 받으시는 거죠? 이름 좀 호명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했어요.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. 네네.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남자 조연상 이광수. 사실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. 정말 맹세.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. 아니, 와주신 정말... 게 감사하네요. 그러니까 호명에 오른 것만으로도 네.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예 저는 정말 몰랐어요.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? 무대 위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셨던 그 수상 소감이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됐어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은 댓글에 있는 네티즌 분들께서 왜 죄송해 죄송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이제 남겨주셔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랑 같이 후배에 오르셨던 선배님들한테 거기 위에서 눈 마주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죄송하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. 첫 번째로 그게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난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고 평범한 꿈을 가진 보통의 청년이었다. 개인적으로는 돌연변이라는 작품 했을 때 생선인간을 연기를 했었는데 사실 얼굴이 안 보이고 제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니까 목소리가 약간 섹시하면서도 생각보다 저음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얼굴이 없을 때 목소리만 들었을 때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. 다시 한 번만 해도 될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광수입니다. 이광수가 정의하는 이광수는 어떤 사람인지 한 줄로 친구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 친구 같은 사람 이렇게 처음 보는데 되게 편하게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게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또 장점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요. 그게 이제 스스로 이광수를 봤을 때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?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해요. 배려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재수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. 내 인생에 사람 세 명을 꼽아본다면 혹시 자꾸 이 인터뷰를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의지하는 세 명은 인성이 형 조금 볼 거예요. 재석이 형이랑 종국이 형. 끝!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.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인생은 조금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지금의 저도 제가 예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잘 된 앞으로의 꿈, 앞으로의 계획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게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서 먼 계획은 아니지만 오늘 계획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네 하다 보면 그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예의뉴스 코너인데 질문에 답해주시면 제가 잘못 뽑은 것 같은데 헤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인가요? 그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?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으로 로봇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? 죄송한데 한 번만 또 뽑아봐. 진짜 안 보고 이거 할게요. 이거 하고 네. 뭐든 이제 네.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 중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낀 말은? 괜히 뽑았네요. 영화 시사회 때 어쨌든 제 지인분들이 오시잖아요. 그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아주고 잘했다, 잘 봤다 말 한마디가 아,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드는 거거든요. 이상한 포인트에 울컥할 때도 있고 나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